김호중은 팬덤 아리스들을 볼 때 늘 밝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를 건넵니다. 이는 김호중이 인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. 김호중은 평소 각별한 인연들에 대해 언급하곤 합니다. 팬덤 아리스는 물론이고 가수 진성과 진심원, 배우 손숙 등은 김호중이 평소 각별히 생각하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선배들에게 정중하면서도 가까이 지내는 김호중의 친화력은 팬들을 미소짓게 합니다. 몇몇 팬들은 김호중이 동료 선후배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고 서로를 향한 각별한 모습들이 눈에 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김호중은 24일 정규앨범 마지막 녹음을 위해 출근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날 현장에는 나레이션을 위해 배우 손숙이 자리했습니다. 반응이 센 뉴스 CBC.